오늘 저녁은 만두 전골. 샤브샤브 비슷한 만두는 어디 갔나? 샤브샤브처럼 국물을 내고 그리고 만두를 넣으면 만두 전골 완성입니다. 이렇게 야채를 끓여 먹는 게 되게 소화도 잘 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 김치도 되게 맛있게 보이네. 호쌈김치인가? 이 단무지도 양념 단무지. 아, 드디어 만두가 올라갔다. 김치만두. 네. 고기만두랑 김치만두 중에 저는 김치만두를 훨씬 좋아해서 고기만두는 양보하고 김치만두는 매서워지죠. 야, 이제 칼국수까지. 이제 칼국수에 나머지 만두는 먹고 나서 먹기로 하고. 자, 이제 맛있게 먹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맛좋아하십시오.